뽑아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문제 푸셔. 피동과 사동부터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동표현과 사동표현 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EBS 수능 특강 276페이지 연계지문 이강백 극문학 느낌 극락 같은 대한민국의 투톱 여자 작가가 누구예요? 박완서, 박경리 작가 출제 가르성도 박경리 작가도 이제 형평성에 맞추면 나와야 돼. 비문학 플러스 도전이 갈 수도 있고 비문학 플러스 현대로 갈 수도 있고. 자, EBS 수능 특강 166페이지 박수희전 경자문학 알죠? 박수희전